이건 괜찮죠? 구매를 고려해 보도록 아, 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덜덜덜덜덜 굴러가네요. 그 사운드가 존 페트루치가 팬도 치는 거 사운드인데. Gear Times. 연세대학교하고 강릉고등학교가 강적이더만요. 저안 봤어요. 안 봤어요? 응. 그럼 알수 있어요. 알수 있어? 예. 알겠어요.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야, 그래요? 제가 지금 최신화를 안 봤습니다. 안 봤. 예. 아, 강릉고등학교한테 1점 차로 이겼죠? 예, 아, 맞아, 맞아, 맞아. 보셨고요. 거기까지 왔어요. 예. 그 정이윤 마지막 끝내기 오므로. 끝내기 오므로. 근데 아주 독한 학교만 나오셨던구만요. 아, 그러게요. 저도 제가 나온 모교들이 그렇게 독할 줄 몰랐죠. 독하더라고요. 와, 와, 강릉고도 마지막에 따라잡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7점씩 내고 막, 와, 4. 그러니까요. 저 그 거의 뭐 1이닝에 제일 많이 내준 거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어휴.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야, 살살해라, 후배들아. 이 그러니까, 얘기가 막, 절로 나오더라고. 아, 또질 뻔했어요. 네, 저는 무슨 야 이거 오랜만에 콜드로 이기겠네 이런데 완전 역전패 당할 뻔했어 진짜로. 그거 티저 영상으로 이렇게 드래프트에서 떨어진 사람들 네. 이렇게 해주는데 아 속상하죠 그런 거 속상한데 보면. 네. 그래도 신문을 내는 게 좋은 게그 TV에 그러니까 최강 야구단 선수들 아닌 분들도 다 떨어졌잖아요. 네. 떨어진 사람이 900명이 떨어졌으니까. 맞아요. 네. 너무 심상 저걸 심각하게 이렇게 막 다운되지 마시고. 네. 열심히 하면 뭐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최강야구 나왔던 그 루키들이 잘 된 루키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네. 또 더더욱이나 그 상실감이 또 맞아요.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도 있는데 안 됐다가 막 육성 선수로 들어가서 잘 되기도 하고 아,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 원성준 선수 진짜 많이 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참 이 전화위복이라는 네. 게 세옹지마라는 게 늘 우리 삶에 네. 되게 항상 어디에나 도처에나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 살면서 모든 것에서 승승장구하고 항상 1등만 하면서 슈퍼스타의 길을 달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만화 찍고 나온 오타니 쇼에 뭐 그런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한 명 거고 하는 거죠, 한 명.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항상 전화위복 세옹지마 예. 뭔가 이런 것들로 안 되다가 한 번 되고 안 그렇죠. 되다가 한 번 되고 그런 걸로 결국엔 버텨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걸 뭐 인생이라 그러죠. 네, 그게 인생인 거죠. 찝찝하지만 그렇습니다. 그 뭐 이태근 코치가 얘기하더라고요. 김현수 선수나 정근우 선수도 지명 안 받 못 받았다. 맞아요. 처음에 지명 못 받았다. 네. 저도 그 얘기 듣고 아, 저런 그랬구나. 저런 레전드들도 네. 지명도 못 받고 그런 네. 시절이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역시나 뭐랄까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서 실망하지 않고 버텨내는 힘이 그게 인생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긴 자가 살아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버텨내시고 강하게 잘 살아남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에서 준비한 기어치고는 큰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살아남은 5762 네. 가장 대표적인 팬더의 시그니처 모델들 이건 이렇게 됐는데도 살아남아 이 정도면 보내줘라 이건 누조해지죠. 아, 그렇죠. 근데 뭐 저희가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이 스트라토캐스터라는 모델이 20세기 중반에 기타계의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또 나오자마자 와 세상에 없던 이런 물건이 대박 이런 건 또 아니긴 아니에요. 했어요. 예. 역시나 전화 위복과 예.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버텨냈기 때문에 그렇죠. 20세기의 상징과 같은 기타가 되지 않았나. 재즈 마스터 버티니까 팔리잖아요. 맞아요. 재즈 마스터 제규어 안 버리고 버티니까 예, 뭐. 그게 전화 위복이 진짜 대단한 게 예. 팬더가 잘한 것도 아니에요. 예. 다 뭔가 컷 코베인이나 막 이런 뭐. 아티스트들이 그러니까 버티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그렇죠. 거를 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2는 저희가 뭐 57이랑 항상 대표로 꼽는 5762 네. 팬더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인데 2024년도에 세계에서네요. 이거 뭐 복습이랄 것도 없지만 요새는 이거 복습도 자주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시리얼 넘버 192 모델 5월에 했던 모델이 79.5였고요. 오랜만에 듣는 62 소리 저는 6이었대 기억나죠? 6이었대 말고 네. 이게 가격이 900 88만원이어갖고 가성비가 11, 11밖에 안 나와서 80이 안 됐습니다. 아~ 그 다음에 나왔던 756 모델은 이거는 은총씨랑 같이 했었는데 80.67 나왔고요. 선생님은 단단하네요. 은총씨는 기본기, 근본기 저는 넥 픽업 블렌더가 굉장히 따뜻한 소리가 나서 넥 워머라고 드렸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했었던 9월달에 했던 055 모델 895만 5천원이었고요. 이건 80.5 선생님은 이것이 스트라토캐스터다 저는 결국엔 57이나 62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오늘은 헤비렐링 모델이라 선생님의 프로파일링이 또 있을 예정입니다. 두둥. 과연 뭘까요 이 기타는? 이게 저긴데 LA에 있어요 이게.
왠지 또 오타니 쇼헤이 쪽으로 가나요? 아니 이게 저 어르신 한 70, 80 가까운 어르신 기타인데 네. 나이 사람 알아. 누군데요? 이름은 모르는데 알아. 할리우드 근처에 가면요. 파스트라미라 그러죠. 그 이태리식 샌드위치. 네. 네. 파스트라미 가게에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노인분들. 뭐가 이렇게 디테일해 또. 파스트라미 냄새도 나는데 그거를 그 파스트라미 파는데 이렇게 마을이 몰이 구성돼 있는데 네. 그 옛날에 밴드 생활 좀 하다가 이제 때려치고 이제 늙어서 이제 뭐 조일거리가 없잖아요. 그 액상 담배 파는 가게 할아버지. 아, 파스트라미 골목 그몰 쪽에 예, 액상 액상 담배 담배 파는 파는 가게 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 사람 알아나. 파스트라미 먹으려고 그러는데 뭘 먹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딴거다 필요 없고 이거 먹으라고 딱 예. 네. 가르쳐 주는 아저씨. 할아버지야. 아. 예. 그 할아버지 기타네. 그렇군요. 예. 근데 그 할아버지 기타 어떻게 썼길래 이렇게 된 건가요? 옛날부터 쓰다가 한 70좀안돼 가지고 은퇴하고 이제 그 액상 담배 팔면서 그 취미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파스트라미 아, 먹고 파스트라미 먹고 그렇고 액상 예. 담배 이제 팔면서. 그 액상 냄새랑 네. 파스트라미 냄새가 동시에 납니다. 그렇군. 이름 물어볼 걸 그랬네, 나는. 아버지. 네, 전자담배, 액상담배 아저씨의 예, 액상 담배 기타. 아저씨 기타. 알겠습니다. 헐리우드에 있는 예. 약간 이탈리아계 미국인인 것 같고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야구도 엄청 좋아하겠다. 야구 좋아요. 이태리계 그렇죠. 미국인은. 이태리계 미국 야구 좋아하는데 또 다저스도 있고 예. 이러니까 난리 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디테일한, 역시 뭔가 제가 이 선생님이 이거 프로파일링 하는 걸 보면 기대가 돼요. 아, 오늘은 그러십니까?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까? 약간 할머니가 옛날 얘기해 주는 것 같은 아, 느낌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뭔가 디테일해서 재밌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6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아, 프로파일링 기대해 주시고요. 스펙 살펴볼게요. 955만 원 비쌉니다.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5kg, 두께는 44 플러스 2mm, 12프렛 뒤뚤리는 78mm입니다. 투피스 셀렉트 엘더바디에 라커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고요. 쿼터손 메이플렉에 60s 스타일 오버 C쉐입 내기입니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튜너, 본너 42mm고요. 지판은 플랜 라미네이티드 오, 그러네요. 로즈우드가 맞네요. 올라가 있고,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전보 6100 프렛입니다. 커스텀샵 핸드마운드 6063 스트랩 픽업이 들어가 있고, 가운데는 뒤집어져 있고요.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에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에이지드 블랙 오버 3톤 오, 선버스터요. 그러네요. 액상을 갖다 보았나? 진짜 좋네 이거.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사운드. 예, 이거 와이프님 사다 주면 안 되나? 왜 자꾸 저희 와이프를? 너무 좋아요, 진짜. 와, 마샬에서 이렇게 부르냐. 좋습니다. 이럴 진짜 수준이야. 돌돌돌돌 굴러가네요. 예.
좋다. 이게 그 와이프님한테 사줄 것인가 안 주는가. 그러니까 레드락스는 이누 선생의 연주를 어떻게 듣나? 제가요? 네, 레드락스. 아,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펜더 적어내요. 너무 좋아서. 이건 괜찮죠. 구매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널널널널널 굴러가네요. 어, 그 사운드가 존 페트루치가 팬더 치는 거 사운드. 자, 그러면 좀 공간계를 좀 멋지게 넣어서. 와, 좋다. 이건 선생님이 좋아하실 만하네요, 진짜. 그렇죠. 힘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와, 털털. 마샬 소리 좋습니다. 와, 바로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이누 호스트한테 권장합니다. 이렇게 아, 권장. 저한테 권장하는 게다. 네. 알겠습니다. 57보다 6위가 더 어울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요 정도 6위라면 조금 뭐랄까 푸들푸들해갖고 약간 좀 아, 이거 좋아요 진짜. 힘도 빠져있고 좋습니다. 네, 저는 뭐 아까 뭐 선생님 이제 연주 쭉 하시면서 들어보니까 네. 6인데 그 로즈우드 사운드가 굉장히 풍성하고 부드럽게 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그 메이플을 좀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도 이런 로즈우드라면 진짜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유혹의 로즈우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유혹의 로즈우드. 네. 진짜 매력적이고 유혹적이네요. 네.
이게 메이플도 이렇게 커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푸들푸들해요. 네. 선생님의 아까 그 프로파일링을 듣고 사실은 파스트라미 파스트라토케스트라고 들으니까 너무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하나가 더 이제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네. 저는 제가 이제 그 어떻게 프로파일링이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 점수도 그렇고요. 네,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0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9점, 평균 79.5. 이게 900만원이 넘어가면 80 넘기기가 좀 힘들어요. 힘들어요.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도 이거 그 11이라는 가성비를 기타가 좋아서 드린 거지. 네. 10줄라 그랬어요. 네. 그렇죠. 어쨌든 가격 대비 성능을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네. 되니까 비싸다면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저희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900만원대라는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900만원이 되려면 기타가 진짜 좋아야지 11이라도 받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진짜로 우리 막 900만원대인데 막 9 막 이런 애들도 있어요. 1000만원 넘는데도 11, 12 받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네.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에서 가격 점수뿐만이 아니고 그 가격에 해당하는 성능을 항상 생각한다는 그렇죠. 걸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똑같은 네. 6인데 색상이 다른 거. 화이트네요. 네. 이번 시간이 에이지드 블랙 오버 3톤 선버스트였고요. 에이지드 올림픽 화이트 오버 3톤 선버스트 모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매일매일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